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제야 운동권의 대부라고 하는 장기표 씨가 별세를 했는데 9월 22일 날. 이분 진짜 민주 열사였어요. 그런데 애도 하고 싶진 않아요. 이분은 진짜 민주화 열사 맞습니다. 1960년대 학생운동 대부였어요. 또 노동운동,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일선에서 싸워온 제야 운동가였죠. 서울대 법대 학생회장이었고 전태일 분신 자살 이후 노동운동에 관심 갖게 되었고 전태일 시신이 안치된 명동 성모병원 가서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만나고 서울대학교에서 전태일 학생장도 치르고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으로 9년을 감옥에서 지냈던 그리고 12년의 수배 생활을 보낸 진정한 민주화 열사 맞네요. 노동운동하시고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번 복역과 가석방, 석방을 거쳤는데 이때 사진도 그 당시 가석방 되며 찍은 사진이에요. 장기표 씨와 전태일의 어머니. 1980년대까지 꾸준히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선봉에 서서 활동했던 분이었는데 6월 항쟁 이후에 제야 세력의 핵심이었는데 이부영, 이재호, 장기표, 김근태 4인방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전민련. 근데 이분 이렇게 목숨 걸고 투쟁했던 분들도 다들 이상하게 변해요. 희한하죠? 인간이랑 다 그런 거예요. 장기표 씨 그렇게 노동운동하고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던 분이 노무현 중도 하차하라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또 희한한 인간이라고요.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하자, 중대선거구제를 2005년부터 주장했던 사람이요. 내각제 개헌으로 가기 위한 과정 중에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하나의 지역구에 3-4명인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국가 안위를 위한 중요 정책으로 간주하고 대통령직을 걸고 국민투표에 회부하라고, 그것으로 대통령의 역할은 끝이다. 야, 2005년부터 중대선거구제 주장했던 사람이요. 장기표. 내가 노무현 잘 알고 있다. 지역 구도 국복을 위한 연정 제안을 내각제 개헌이나 직권연장의 꼼수로 보는 것은 착각이다. 내각제든 대통령 중임제든 노무현은 개헌할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개헌하라고 노무현을 압박했던 자예요. 장기표라는 자는. 그러면서 이재명을 깠던 인간입니다. 이재명 아들이 대장동 사태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직원이라고 가짜뉴스 요거 주장해가지고 벌금 700만원 받았던 사람이죠. 왜 민주화 열사라는 자가 내각제 개헌을 주장을 하고 진짜 개혁을 하려고 했던 노무현이나 이재명 죽이기를 하나. 운동권도 버려야 될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주장했는데 운동권 카르텔 내려놓자고. 장기표, 이재명을 검찰에 고발했어요. 직무해제, 사후 뇌물죄, 권순일까지. 근데 권순일은 문재인의 꼬봉인데 권순일을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한 게 문재인이었어요. 50억 클럽 멤버죠 권순일. 그래서 장기표는 의석을 단 한 번도 차지해본 적이 없어요. 장기표가 조폭을 성남시에 이렇게 앉혀놓고 국제 마피아 조폭이 이재명 시장 책상 위에 발을 올려놓고 이재명 시장이 이를 지켜보고 웃고 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장기표는 계속 이재명 까고 노무현 깠던 사람이에요. 장기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역시나 목숨을 건 투쟁을 했던 자들. 장기표도 그렇고 유인태라고 알죠, 할아버지. 유인태 씨도 사형 선고를 받고 목숨을 걸고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던 자예요. 근데 구살생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랬는데 이재명 변함없이 까잖아요. 운동권,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다,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학생운동 안 했던 사람이 개혁을 하잖아요. 김대중이 학생운동 했어요? 김대중은 고졸인데 목포상고 출신에. 노무현이 학생운동 했어요? 부산상고 고졸인데. 이재명이 학생운동 했어요? 진짜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한 진정한 흑수저 출신이라서 학생운동 할 겨를 여유조차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이현주도 학생운동 안 했잖아요. 학생운동 하신 분들 중에 우원식 의원, 송영길 전 의원 훌륭한 분들도 있죠. 근데 인간은 한 90%는 변한다는 얘기예요. 운동권도 끝나야 돼요. 지네들끼리 카르텔 만들어놓고 막 밀어주고 으쌰으쌰 이런 거 없는 세상 만들어야 됩니다.